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약간 저희가 일정 잠들어서 남의 인생을 뺏은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기회가 되면 보충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여성 스타트업, 이게 원래 주체가 여성들만은 아닌데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그랬더니 혹시 또 팬들러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심화돼서 균열로 나타나고 있는데,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선생님 보고 왔는데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. 괜찮아요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벌써. 네. 저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.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도 선생님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요 코너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